wanna be the greatest. Everybody on the fake shit. I look around and feel like everybody is the fakest. I make this every day and I'm impatient, hoping one day I blow up from the basement. Statement, the top is so vacant. I don't hear shit that I think is amazing. Wait. 자, 오늘은 거제도로 갑오징어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7000도입니다. 꽃게마을이라는 작은 방파제에 나왔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는 500원짜리 왕눈이 액입니다. 단차는 요 정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낮에 여기저기 좀 당겨봤습니다. 먹물 자국이 꽤 있는 포인트들도 있었고 아예 없는 포인트도 있었는데 도저히 바람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옮기고 옮기고 옮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해가 떨어질 시간이 돼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 순하게 갑오징어 잡아갖고 바닥에 딱 먹물 자국 딱 찍고 먹물로 안주 사냥 딱 접고 그러고 싶네요. 아따 바람. 어두워지기 전에 미리 집어등을 세팅해 놓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 집어등을 확 밝히면 오히려 물고기들이 더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갑오징어 놀라서 도망가면 안 되지. 오케이. 자, 왔습니다. 우차. 야, 그만. 다 뿜었니? 갑오징어 첫 출조에 깔끔하게 한 마리 올렸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아. 시즌이 이런 것 치고는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 됩니다. 딱 6시 5분입니다. 피딩이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챙겨놓고 던지겠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 여기에 또 먹물을 또 내가 만드는구만. 나라, 임마. 야, 이거 원래 출발이 너무 좋은데? 오차. 들어가시게. 으흐이. 깔끔하게 연타로 한번 뽑아보자. 아, 이쪽에는 배 사이에 밧줄이 쳐져 있어서 일로 가입시다. 왔나? 왔습니다. 오케이. 오, 빠졌구나. 어이, 뭐였어? 아, 제법 묵직한 게 딸려오다가 빠졌습니다. 갑오징어인지 확인하려고 집어등을 비춰봤는데 먹물의 흔적은 보이지 않네요. 어, 제법 묵직했는데.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놓친 고기가 다 커 보이는 거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오케이, 발 앞에 있었어. 올라오시오. 아이고. 자, 발 앞에 귀여운 쭈꾸미가 있었네요. 니는 보내줄게. 가자. 야, 올라오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 빠이. 니 말고 갑돌이 불렀나? 오케이, 또 옵니다. 야, 이건 뭐냐? 어, 이건 갑오징어다. 오케이, 오케이. 뽑네, 뽑네. 온나, 온나, 온나. 오. 오호. 에헤이. 올라오시오. 와, 사이즈 좋다.
이번엔 진짜 놓친 고기라서가 아니라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진짜 신발짝 가까이 됐습니다. 아하. 야. 자, 놓친 고기는 굉장히 아쉽지만, 일단 지버등 밑에서 계속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버, 현재 지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버등 앞까지 집중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와, 요 녀석은 사이즈 너무 아쉽네. 야, 이건 너무 아까운데. 와, 금마 진짜 컸는데. 아. 오케이. 또 발 앞에 있었구나. 에이. 발 앞에 쭈꾸미들은 집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귀여운 놈. 가거라. 가자. 니 말고 갑돌이. 오케이. 아. 아, 아니요. 아이씨, 아니요. 찐득했는데. 지금 만조가 딱 30분 남았습니다. 지금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요럴 때 스원하게 들어올 겁니다. 아, 오늘 초저녁에 입질이 두 번 들어오길래 밤낚시를 기대를 하고 9시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7시 이후로는 입질이 없었습니다. 시즌 첫 줄조에 개체를 확인한 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철수! 너무 소박합니다. 오징어 전인지 오징어 동그랑땡인지 먹어보겠습니다. 야, 야, 이거 야채랑 오징어랑 같이 씹히는 맛이 지기 줍니다. 야, 쫄깃쫄깃하이 마. 야, 지기 주네 이거. 야, 근데 왜 한 마리밖에 못 잡아갖고? 이거는 두 마리 갖고도 택도 없습니다. 한 세 마리 잡아가 해무야. 적넉하이 묵지. 그나마 그 갑오징어 놓친 거 한 마리라도 어떻게든 건져 올렸더라면 조금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 아쉽네요. 와, 이거 비정 사가지고. 막걸리는 남았는데 안주가 끝났네요. 또 라면 부사 먹어야 되나. 나는 요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요리 유튜버를 했어야 됐나? 안주 요리사 뭐 이런 거? 올해 첫 출... 자, 올해 첫 출... 갑오징어 첫 출조에 시즌 첫 출조에
아, 그래. 추버라. 시즌 첫 출조에